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응?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이+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아,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비죽한 여자가 나 부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응?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했어요. <laughs>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이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데 가고 막 해거리고 또수다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laughs> 가을이 돼 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 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 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이 이런 놈 소개시켜 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나우TV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한번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화가 나십니까? 라는 강의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 나십니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모든 게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네. 전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화로 꽉찬것 같아. 며칠 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그 딸을 손자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화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화김에. 화김에 남편도 죽이고 바뀜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냐면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아 우리 마누라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 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예,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민크 코트 해줬대더라. 막 이래면은 남편도 막화 끼매.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또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는 냐유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화 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다섯 살, 여섯 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 올라요. <laughs> 여러분들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막 엄마 말안 듣고 살살 고집 말 시키면은 화 나요 안 나요? 뻔히 이 놈이 고집 말하는 거 아는데도 어, 살살 고집 말 시키면은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때 보면 거짓말 해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때 보면 거짓말 해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 하는데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거짓말 한다. 고 그게 화가 나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애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이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야. 그래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고한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95%의 엄마가 별른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데요. 어렸을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 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 배고프다 그러고 밤놓으라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 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 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타 들어간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 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내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금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때는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그래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는 거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 그래서 딴데 이,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런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laughs> 당신이나 외식시켜 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응?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 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 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 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낸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나 옷 하나 제대로 안사 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때해 갖고 온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은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한 가운데에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질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홧김에 질르는 불이 14%래요. 그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 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난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네,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 은 우리가 점점점점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 갖고 정경이 딱 잡아 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인문 새끼 안 했대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놔두겠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했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 집행 방해로 철창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 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이 저기 뭐야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 분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 저는 딱문 내리고 로만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 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없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잘좀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뱉은 거. 안전벨트 안한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하다가도 어느 날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할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어디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회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 갖고 내놓으면은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 해거리고 그거 주워 먹어본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이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화,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때 많죠. 열 받는 분 계신가보다. 내가 시집 가서 내시 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보내고 신누이도 그렇게 시집살이 다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고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신우이들이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원 봉태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 열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네.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절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돼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화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 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왜 이해가 안 갔느냐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 학교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되었고 그러지 못하지만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 보면 죽어 죽어 <laughs> 좋아서. 아 그런데 신부가 돼 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 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 문화를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 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입니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교우에 40% 미사 참여를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분당은 없어요. 2000명,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완자 10명 고쳐줬는데 몇명 돌아왔죠? 한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한 그러니까 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이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볼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볼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아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이 하고 사제관을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 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어우 나는 듣다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가 아니라 감동을 받는구나. 그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 안에 빨리 가자고. 아나 지금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신부님 나좀 얘기 아 빨리 가자고. 그 나를 그 본당 신부님이 가자그랬는데 어떻게 가자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laughs> 강국에서 강이만 오면은 강이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이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요새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 가큰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영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영 님은 항상 자기하고 친했는데 동창이라 그랬다는 거 추기영 님, 김수한 추기영 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여든 여덟 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할머니 손을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이이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양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혁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laughs>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열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네 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열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홉 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는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000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천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만 9천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들 요즘 연예인들 막,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안 돼요. 안 돼요. 난 길,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 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5천명만명되문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목매 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 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애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한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야. 예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라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 신부를 했어요. 어, 보좌 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천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주는 거.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 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5천 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의 술 망케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 면은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 받아 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내 신부님이 가정 방문 와 갖고 어,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 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 줬는데 암으로 막죽어가려 그러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전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네.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짜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근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아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찔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면 하 5천 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 명이 따라가요. 5천 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리 오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1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를 1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말이에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 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으로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큐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 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12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에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두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래야만 다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두라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일 죽일라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은 고관아들 죽어가는 고관아들 살리고 3 8년 동안 벳자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오천 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오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명 건졌느냐 1 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난데, 뭐그 교, 저기,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조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두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천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두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열 세대인데, 세 세대밖에 안 나온다. 네 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열 세대 중에 세 세대나 네 세대 나오면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laughs> 예수님보다는 뭐더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두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네.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하느냐 하면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내 할머니가 전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질라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사재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사재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사재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 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걸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농강이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 하지말아라 그리고 전를다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조겠께서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명 중에 오천 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천 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오천 명이 틀리다고 그 오천 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에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내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문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문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랬는데 그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 이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직구계도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안 죽는데더라 <laughs> 너나다나 나 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laughs>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냥 남들 말에 막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 받아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려버릴까요? 얼마나 열 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려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팔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집 이렇게 일게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 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 있어.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갖고 내가 이제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응? 마음 먹고 그래 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 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laughs> 이그럼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아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 마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아,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비죽한 여자가 나브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응?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 화해를 했는데 그 비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흘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욱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데 가고 막해거리고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흘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못 벌어. 얼마 이렇게 후줄그리하게입고다니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 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예? 이런 놈 소개시켜 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 면 내가 망가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 그냥 화가 꽉차 있는 거죠. 사람들은 분노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시당할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내 마음 안에 화가 꽉 차면 화를 낸다고 합니다.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 하면 가정 내에서입니다. 화는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화는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고개를 한번 숙이면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된다는 교훈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 주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인정받으면 다행입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할때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로 상처주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래 정도는, 반복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복 재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 나십니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모든 게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화로 꽉찬것 같아. 며칠 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그 딸을 손자, 손녀 자손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홧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화김에화김에 남편도 죽이고. 화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요?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아, 우리 마누라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 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예,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낼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민크코트 해줬대더라. 막 이래면은 남편도 막화 끼매.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또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화 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다섯 살, 여섯 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 올라요. <laughs> 여러분들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막 엄마 말안 듣고 살살 고집 말 시키면은 화 나요 안 나요? 뻔히 이 놈이 고집 말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고집 말 시키면은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만에 화가 꽉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때 보면 거짓말해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때 보면 거짓말해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고 두들겨 패고 로만면안 되죠. 그리고 뻔히 애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이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야. 그래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고한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95%의 엄마가 별른대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 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 배고프다 그러고 밥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 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화 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 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타 들어가는데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내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때는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그래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해서 딴데 이,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laughs> 당신이 나 외식시켜 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응?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 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 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 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는 일이 뭐 있느냐? 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나 옷 하나 제대로 안사 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때 해갖고 온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화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에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질르는게 방화의 14%래요 화김에 질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에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네,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대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해, 안 놔두겠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그랬더니 정경이 가만 히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 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이 저기 뭐야,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불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은 저는 딱문 내리고 로만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뉴턴한 거, 내가 신호 어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잘좀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뱉은 거, 안전벨트 안한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 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하다가도 어느 날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할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어디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 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야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 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 갖고 내놓으면은 생존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해거리고 그거 주워 먹으본고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이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화,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날때 많죠. 열 받는 분 계신가 보다. <laughs> 내가 시집 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살이 다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원 봉투에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 열안 받아요. 열안 받아요. 열무지하게 봤죠. 네.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대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되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 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왜 이해가 안 갔느냐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 학교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laughs>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 보면 죽어 죽어 <laughs> 좋아서, 아, 근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대가 본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문화를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입니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교우에 40% 미사참여를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분당은 없어요. 2000명,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한자 10명 고쳐줬는데 몇명 돌아왔죠? 한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한 그러니까 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이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볼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볼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아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어우 나는 듣다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가 아니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 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 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 안에 빨리 가자고. 아나 지금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아 신부님 나좀 얘기 아 빨리 가자고. 그 나를 그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laughs>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요새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대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대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뭐 이렇게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영 형님하고 동갑이 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영 님 항상 자기하고 친했는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 추기영 님, 김수환 추기영 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여든 여덟 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라고 할머니 손을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양이 없잖아요. 차동엽 신부님 손가락.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라고 또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문님 손 한번 우리 차동의 휩님 손 한번 더 잡아 보자고. <laughs>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네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닌 사람들을 보면 많이 따라다니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천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만 9천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안 돼요. 난길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 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요.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000명, 만 명대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목매 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애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 한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돼요. 너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 라는 사람은 한 둘이야. 근데 그한 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만 4천 명이야. 만 4천 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천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날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르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laughs>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 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려요.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의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내 신부님이 가정방문 와갖고 어,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전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나올거 미사참내.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짜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아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 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 인기는 하늘을 찔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오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 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 명이 따라가요. 5천 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오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 5에서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1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로1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 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 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물을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큐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 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딱 열두 명딱 남아 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열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열둘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에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두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래야만 다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두라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일 죽일라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은 고관아들 죽어가는 고관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베짜다 옆모서에 누워 있던 사람 살리고 5천 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명 건졌느냐? 1 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데 뭐그 교적이나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조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두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000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하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 인데세 세대밖에 안 나온다. 네 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세 세대나 네 세대 나오면은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뭐더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두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 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 하느냐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질라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글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조합께서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명 중에 오천 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천 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오천 명이 틀리다고 그 오천 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에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꼴가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 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를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문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문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갔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이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직국계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오,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인가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안 죽는데더라 <laughs> 너나다나 나 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laughs>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남들 말에 막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 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려버릴까요? 얼마나 열 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려버릴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질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팔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집 이렇게 일으켜 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 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 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 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 고하는구랬지없어 사랑하라 그사그란사람하라 그랬지. 사람이 있고 랬모난사람이 있고 랬지사람이 있어요. 사그렇죠 그랬지. 사람 중에 그죽한사람이 있어. 있어요. 삐죽한 사람하한마디사라도꼭 아프게 하는사람이 있어요. 라그래갖고하사그 내가 이제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응? 마음 먹고. 그리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laughs> 이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아,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비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응?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데 가갖고 막 해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흘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 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laughs>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 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예? 이런 놈 소개시켜 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 내가 망가져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 그냥 화가 꽉차 있는 거죠.